전라남도 신안은 밀물 때 땅이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개펄이 드러나는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신안군 안좌도는 간척 사업을 하기 전까지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고 마을 사람들은 숯을 구워서 팔아 생활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때 이 마을에 김종윤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간석지를 메꿔 농토를 만들면 모두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태종 때 경기도 통진과 고양포에 방조제를 축조하였고 세종 때에도 해안에 둑을 쌓아 농지를 만들긴 하였지만 나라에서 주관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간척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종윤은 오랜 시간 집안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였고 모두 힘을 합쳐 둑을 쌓아 물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3년에 걸쳐 마을 사람들이 둑을 거의 다 쌓았는데 물이 밀려왔다가 나갈 때면 둑이 무너지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둑을 막아도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면 무너져 있고 또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둑을 거의 다 쌓고 마무리 공사만 2년을 끌었으나 매번 둑은 무너졌고 더 이상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종윤과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의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좌절하고 있었는데 어느 노승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용왕님께 계집아이 하나를 제물로 바치시면 둑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승은 그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고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농토를 만들어 배불리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딸을 용왕에게 바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종윤은 하는 수 없이 많은 돈까지 내걸고 아이를 사겠다고 하였으나 누구 하나 팔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일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린 계집아이를 들쳐업은 여인이 동냥을 하러 왔습니다. 김종윤은 여인에게 음식을 후하게 차려주고 어째서 아이를 얻고 동냥을 다니게 되었는지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여인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 그제서야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나이가 차서 혼인을 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성질이 포악하기까지 해서 가난한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며 구박하기 일쑤였고 둘 사이에 딸까지 생겼지만 갈수록 구박이 더 심해지더니 결국 아내와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여인은 딸과 함께 갈 곳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막막하여 아이를 업고 떠돌며 동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사정을 다 들은 김종윤은 어린 계집아이에게 시선이 갔고 이것이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딸아이를 자기에게 주면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하며 그 돈으로 팔자를 고쳐 제가하고 전남편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여인을 살살 구슬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떻게 자식을 팔고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겠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김종윤은 그렇게 아이를 업고 동냥을 다니면 아이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하면서 자네 한 몸이라도 잘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계속 설득하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모여든 동네 사람들까지 그의 말을 거들자 여인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의 처지가 이 모양인데 아이는 지금 그보다 더한 상황이다 보니 여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얼마를 주겠냐고 물었습니다. 김종윤은 그녀를 잘 구스르며 2,000냥을 내주었고 여인은 돈을 받자마자 아이를 내버려 둔 채 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여인의 마음이 변해 되돌아올까봐 빨리 일을 끝내기로 마음먹고 무당을 불러 큰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독하게 먹은 뒤 아이를 바닷물에 던져 넣으며 둑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용왕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가난을 쫓기 위해 바다와 끝없이 싸우며 둑을 쌓기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드디어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바닷물에 던져지는 순간 하늘에 먹구름이 순식간에 깔리더니 요란한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산밑 바위 근처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끝내고 사람들이 소리가 났던 곳으로 달려가 보니 거지 여인이 벼락을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주었고 그 후로 여인이 벼락 맞아 죽은 자리를 벼락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제물로 바친 것이 효험이 있었는지 둑을 무사히 쌓는 데 성공하여 그 마을은 많은 농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아이를 용왕님께 바치고 둑을 완성해서인지 기묘하게도 김종윤은 평생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